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잘 하시면, 이 치매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때까지 이제 쭉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셨는데,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좋은 뜻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치매도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치매는 뇌세포가 자꾸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 의과대학 다니면서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뇌에서, 뇌에는 한 천억 개 뇌세포가 있는데, 하루에 매일 10만 개씩 죽는다고 배웠어. 그 뇌세포가 워낙 천억 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현재 10만 개씩. 자, 그런데, 이 치매를 연구하는, 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예요. 미국 켄터키 대학에 있는 박사인데, 이분이 치매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를 연구를 깊이 해봤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타임 잡지에, 이 사람의 연구가 드디어 타임 잡지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 The non-study. non. 나는 뭐예요? 난. 난이 수녀예요. 수녀 연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치매를 연구를 했는데, 이 수녀님들이 치매 잘 안 걸리고, 그리고 장수해요. 그래가지고 이 연구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바로 이제 이분이 90세가 넘은 수녀님이에요. 91세, 그렇죠? 그러면서 기억력이 생생해.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이제 수녀원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왜 어떤 수녀님들은 이렇게 90세가 넘어도 기억력이 생생하고 어떤 수녀님들은 60대에서 이미 뭐예요? 문제가 있어. 그 왜 그럴까? 뭐 때문에 30년이나 차가 나갔잖아. 그렇죠? 90세가 넘어도 기억력이 잘 유지가 되는데 왜 60대 초반에서부터 그렇게 자꾸 잘 잊어버리고 그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이 스노든 박사의 연구로서 잘 밝혀졌다고 생각이 돼. 그런데도 아직도 의학계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게 참 의학계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건 뭐냐고 하면, 이제 이분이 그 수녀님들을 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기도 쓰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글을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글을 모아가지고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릴 때,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우리 일란성 쌍둥이 사진 자주 봤잖아요.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라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잘 자라나고, 그래서 쓴 글을 보면, 우리 아빠는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이게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쓴 수녀님들은 기억력이 잘 보존되어 있어. 근데 얘처럼,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추억, 과거에 대한, 자기를 과거에 대한 나는 참 불행했다. 이런 이유로 불행했다. 근데 보면 거기 다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 자, 여러분, 우리가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도 내 T세포가 그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병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뜻을 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일은 일이 어떻게 될까? 저는 뉴스타트를 하면서, 다음 기순 지금 290기인데, 벌써부터 291기에는 또 어떤 분들이 오실까? 오실 때마다 이제 사람은 바뀌지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좋아지시고, 행복해지시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궁금해. 다음 기회는 어떤 분이 오실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세포가 빨리 죽을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가 면역성 질병을 연구를 해보면 죽고 싶어.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때는 T세포가 그 뜻을 받아들이고 T세포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실제로 내가 죽도록 우리 몸의 특정한 기관을 공격하잖아. 그러면 내 세포는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죽을까? 맞아요. 근데 간단하게 아주 제일 쉽게 얘기하자면, 아이고,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생각하기 싫으면 뇌세포가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 뇌세포는 긍정적인 것을 생각할 때 필요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괴로워. 그렇죠. 내 생기도 막히고, 따라서 내 유전자도 꺼지고, 나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생각하기 싫어. 생각하기 싫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봐 겁나. 그렇죠.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그냥 나는 그냥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많이 쓰는 말. 그냥 멍 때리고 싶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왜? 생각이 너무 잡념이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여러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하여 너무, 이제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각 그 자체를 어떻게 하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지금 우리 사회. 그렇죠. 그래서, 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다 잊어버리고 싶어. 유전자는 뜻에 반하고 사람들의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아카 씨가 어저께 왔는데 지난 기회는 계속 울더니 요새는 이번에는 뭐요? 계속 또 웃어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의를 들으면 너무너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기가 넘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기쁨과 그다음 무엇 속에서 산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한 두 번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감사할 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와,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뉴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놀랍게 내 병세가 좋아지고 할 때, 와, 좋아지네. 이야, 그 자체도 좋아진다는 그 자체도 나에게 내 유전자를 키우고 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지만 이렇게 좋아지는 것 자체를 내가 뭐요?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대상이 없으면 감사는 나오다가 그냥 막혀요. 그런데 감사할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와 내가 감사할 대상이 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릎팍은 까져도 그렇죠? 무릎팍은 까져도 그렇죠.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수녀님들이 쓴 글들을 이렇게 보면, 일찌감치 치맥기가 빨리 시작하는 수녀님들은 다 그 내용이 부정적이야.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지겨워 죽겠다. 이제 이런 자기 현재 처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만사가 귀찮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내 유전자에 너무너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 91세나 그런 수녀님들의 그 글이나 일기장을 보면은, 오늘도 어느 병원에 봉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누구누구 환자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해줬더니, 참,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할 때,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미 있게 지나갔다. 오늘은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일기를 쓰면서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이 뇌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옛날에는
뇌세포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기만 하지 새 뇌세포는 절대로 생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뇌세포라는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 중에 가장 최고도로 발달된 세포라서 뇌세포는 그 발달이 끝난 세포이기 때문에 이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뇌세포도 뭐예요? 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New, 새로운 nerve cells, 신경세포. nerve는 신경이죠. 신경세포. 새로운 신경세포가 성인, adult, 성인의 뇌 안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태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뇌세포 안에서도, 뇌 안에서도. 그런데 이 뇌 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생겨나야 돼? 여기 보면 이 신경 줄기세포. 스템셀.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으면 그 줄기세포가 점점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연두색 세포가,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세포, 꼬랑지가 긴 빨간색 뇌세포가 이게 이제 최고로 성장한 뇌세포예요. 근데 얘들은 줄기세포라서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1단계 성장을 하면 요런 세포가 되고, 요런 세포가 2단계 성장을 하면 이렇게 아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뇌세포가 되고, 요 뇌세포가 3단계 성장을 하면 이렇게 꼬랑지가 긴 완전히 성장한 뇌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뇌세포들은 죽기만 한다 라고 가르쳤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 뇌세포도 자꾸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치매가 빨리 오는, 빨리 치매에 걸리는 사람과 치매가 기억력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과의 차이는 뭘까? 자, 뇌세포가 빨리 죽는 사람일수록 치매가 빨리 와.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 뇌세포가 늦게 죽으면 치매가 잘 안 걸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뇌세포는 새로운 뇌세포가 다시 생산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면 치매가 안 걸리고 계속 기억력이 좋은 사람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거를 적용시켜서 한번 결론을 내보세요. 아이고, 역시 학습력이 우수해요. 예, 그렇죠. 첫째, 뇌세포가 죽는 속도가 느리면, 느린 사람. 그러면 뇌세포 숫자가 천천히 줄어드는 사람. 그러면 뇌세포 숫자가 천천히 줄어드는 사람이란 말은 죽는 속도는 늦고 새롭게 생기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이 비밀을 알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죠. 있죠.
그런데 이 줄기세포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뇌 안에는 줄기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야. 옛날에 우리는 몰랐어.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최고도로 성장한 이제 이 성숙한 이 꼬랑지가 있는 뇌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장을 시켜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 성장을 시킬 때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뇌세포를 성장시키는 물질이 있어. 그 물질을 nerve growth factor라고 불러요. 이런 물질을 생산이 잘 되면 뇌세포 성장이 빨라가지고 자꾸 뇌세포가 죽을지라도 새 뇌세포를 자꾸 만들어내. 새 뇌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물질이 잘 생산이 돼야 돼? 네, nerve growth factor라는 신경세포 성장 물질을 생산해내는 뭐가 있어? 이런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예, 이 줄기세포, 뇌 줄기세포가 빨리빨리 자라는데, 그렇죠, 자라는데,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뭐가 있다? 그렇지, 유전자가 있어. 예. 모든 사람의 뇌 안에 있는 뇌세포, 뇌 안에 있는 여러 종류 세포가 있는데, 예, 그 뭐 에스트로사이트, 뭐 글라이얼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세포 안에는 저 뇌세포 성장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 유전자에 뭐가 잘 공급이 되면? 생기지, 예. 네. 생기가 잘 공급되면, 이 유전자가 잘 켜질 거 아니에요? 생기를 받고. 그러면, 이 NGF가 잘 생산이 돼가지고, 내 세포, 생산 숫자가, 그렇죠? 새 내 세포 생산 숫자가 올라가면, 치매 안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뭐 받자고 하는 거예요? 생기 받자고 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뉴스타트를 하면서 생기를 잘 받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간암이 났다. 지금 생기를 받아서 이제 숨을 잘 쉬게 됐다. 이제는 약이 필요 없다. 이제 기침도 잘 안 나온다.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생기를 잘 받고 있다는 그 증명이 나타나면 동시에 뭐를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암이 뉴스타를 해서 생기를 잘 받아가지고 지금 암이 났다, 뭐 폐섬유화증이 났다, 지금 췌장암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와 동시에 좋아지고 있는 동시에 무슨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치매 예방도 된다는 얘기야. 왜? 생기를 받으니까 이 유전자가 켜져서 이 물질도 잘 생산해서, 그렇죠? 뇌 줄기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니까 뇌세포, 새로운 뇌세포가 자꾸 생기니까 치매도 예방될 수밖에 없죠. 짱 아니에요? 대박이야! 대박. 네. 참, 예. 네. 그래서 이거, 자, 이렇게 이제 놀라운 그런
일이 있는데, 자,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특히 우리 정순주 님의 경우를 따져서, 자가 면역병으로 말미암아 내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 그렇죠. 망가지고 있다. 그러면 병원에서들 그 환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콩팥 세포는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병원이 많대요. 지난번에 우리 한 분 저 미영 씨,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도 하루 걸러서 신장 혈액 투석을 받으러 댕기시면서 그분이 이 의사 선생님 아니야 이거 콩팥은 절대 재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콩팥이 재생 안 된다면 지금 평생 이 혈액 투석을 벗어날 수가 없고 안 낫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 콩팥 세포들은 재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현대 의학계에서 재생이 잘 안 되기로 유명한 이제 것이 있는데 제일 재생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뇌 세포.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 아. 그다음에 뭐예요? 콩팥. 신장. 신장 세포. 그다음에 심장 근육 세포, 심근 세포. 세포. 그다음에 연골. 얘들은 재생이 안 된다. 이 네 개 중에 제일 재생이 안 되는 세포는 어느 세포게? 뇌세포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 안 한다. 근데 뇌세포보다 신장도 재생을 잘 안 하지만은 뇌세포보다는 재생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뇌세포가 뇌를 연구해 보니까 뇌 안에 뭐를 발견한 거예요? 뇌 줄기세포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이제 이 유전자가 켜져서 이 물질이 잘 나오면 어떻게? 줄기세포가 점점 성숙이 돼가지고 완전히 성숙한 뇌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신장도 어떻게 재생이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봤어요? 그러면 신장에도 신장 줄기세포가 있으면 신장도 재생하는 것이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재생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장을 가지고 줄기세포를 찾아봤어. 아, 줄기세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신장에 있는 줄기세포를 중배엽 줄기세포, mesenchymal stem cell이라고 불러요.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신장도 이제는 뭐예요? 재생될 수 있다. 그래서 신부전증에 걸려서 콩팥세포가 많이 파괴가 돼도 그 파괴된 콩팥세포들도 다시 죽은 콩팥세포들도 다시
대체될 수 있다.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우리가 심근경색에 걸리잖아? 그렇죠? 심근경색이란 말은, 그 심장 근육, 심장 혈관이 막혀가지고, 막 쉬운 말로 우리는 심장마비라고 불러. 흔히. 근데 이제 조금 더 의학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면 심근경색이죠. 그 이제 혈관이 탁 막히면, 이제 산소 공급을 못 받던 부분의 심장의 근육세포가 죽어. 그러면 그것이 이제, 흉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살아나면 흉터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심장, 근육세포들을 생산해낼 수,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있느냐고 또 살펴보니까, 어떻게? 줄기세포가 발견됐어. 그래서 옛날부터, 소위, 이런 세포들은 다 뭐예요? 재생, 뭐예요? 재생 불가. 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완전히 최근에 들어와서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의학계에서 줄기세포라는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이제 뭐, 그, 어느 교수예요? 그 황 교수. 그 시대에 줄기세포가 연구가 왕성, 야, 이 줄기세포란 게 있네? 이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요즘은 줄기세포가 이제는 뭐 어디든지 줄기세포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 재생불가하다는 이런 네 가지가 다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환자 중에 제일 놀라운 환자가 있어. 이제,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연골이 다르면, 무슨 관절염에 걸려? 그거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관절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러면 관절이 빨리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다. 이렇게 배웠어, 저희들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매일 걸어 안 걸어? 매일 걷고 등산하고 운동한다고. 그것도 뭐를 메고? 네, 배낭을 메고. 그 요즘 배낭 무게를 좀 줄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난리를 쳐. 이제 우리 집 사람들, 여보, 그 당신 무릎에 너무, 전혀? 근데 이제 뭐 70만 대도 뭐 무릎이 뭐 나갔다 뭐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첫째 제가 던진 질문은 뭐냐고 하면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다면. 퇴행성 관절염은 젊은 사람에게는 젊은 사람 걸리면 뭐예요? 안 돼. 근데 퇴행성 관절염 다 검색해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20대에도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는 청년들이 있어. 하하. 그렇다면 이게 나이만이 문제가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관절이 있으면,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다 있으면 이 관절에서는 이 뼈를 뭐가 싸고 있어요? 연골이 싸고 있는 거야, 연골. 그래서 아하, 연골이 자 뇌세포도 죽는 뇌세포가 있고 뭐요? 다시 생긴 뇌세포가 있어. 그거는 줄기세포가 있으면 그렇게 돼. 근데 그거를 제가 여기 적용해봤어. 이 연골, 연골도 이 연골을 만들어주는 연골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골세포가 이 연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자꾸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절을 계속 사용하면 마모가 되긴 돼요, 안 돼? 돼. 마모가 되더라도 이 연골에 있는 줄기세포가 자꾸 성장을 해서 새로운 연골 조직을 어떻게 해? 만들어 내는 사람은 안 달아. 사용해도. 왜? 다른 만큼 뭐예요? 또 만들어 내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예. 나이를 먹는다 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게 뭐예요? 아니야. 우리가 생기를 계속 받고 건강한, 그 기본 여건을 잘 조성해주면, 나이가 들더라도 뭐예요? 새로운 세포가 자꾸 생기도록 우리 온 몸에는 다 줄기세포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자, 문제는 생기가 문제예요. 생기를 잘 받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은 그 새로운, 오래된 세포가 죽을지라도 새 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를 잘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뇌나 콩팥이나 우리 심장이나 우리 관절에는 다 줄기세포를 만들고 있어. 문제는 그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얼마나 원활하게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그거는 결국 뭐에 달렸어요? 결국 생기에 달려서 내가 확 스트레스를 받고 막 죽고 싶다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 때는 그런 모든 생명 활동이 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그 뜻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가 주고 있다. 그런데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생명적 영적 에너지가 있고 또 무선적 그 반대로 사망적 영적 에너지가 있다. 그 원리 속에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제가 그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간도 안 좋고 그래서 간 수치가 자꾸 올라가고, 이게 이제 식생활을 이제 운동을 잘 안 하면서 식생활을 고지방 식사, 막 예를 들어서 있잖아. 삼겹살, 그런 기름기 많은 것을 자꾸 섭취하면서, 운동이 부족하고, 또 그와 동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면, 이 지방이 간에 쌓여요. 지방이. 간에 쌓여가지고, 간 세포 안에 지방이 자꾸 들어가서, 그런 사람 간을 이렇게 잘라보면, 간이 원래는
원래는 아주 빨간색이야. 쫙 자라보면. 그런데 이제 그 고지방 식사 삼겹살 이런 걸 너무 많이 먹고 자주 먹고 산 사람들은 예. 네. 그 간이 그 빨가야 될 그 이 자른 면이 하얀 점들이 많아요. 그게 다 현미경으로 보면 간 세포 안에 지방이 쌓인 거예요. 지방간이야. 그래서 지방이 쌓이면 간 수치가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간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약도 간 수치 틀림없이 올려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이 좋아야 돼. 간이 건강해야 이 해독을 잘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간 수치만 올리는 약을 계속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그 이제 인천에 사신 분인데 그분이 뉴스타트 일기생이야. 미국에서 제가 이제 한국 방송에 나와서 유명해지자 야, 이상구 박사 있는데 가서 뭐 건강해지고 싶다는 분들이 한국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분이 일기생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뉴스타트 와서 혈압도 떨어지고 간도 좋아지고 지방간도 좋아지고 이래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뉴스타트로 보내신 분이야. 그 이분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야. 그래서 왜 모시고 왔냐? 그때 어머니가 85세인가 그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래. 그래서 그분도 참 그 할머니도 대단하신 할머니야.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예, 관절 수술 있잖아. 인공 관절. 이제 그 수술을 받아야만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 제가 뉴스타트 해가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간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따라온 거예요. 따라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왜 관절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쭉 들으면서 무릎을 치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내 관절도 좋아질 수 있겠네. 이래가지고 그분이 세상에 85세가 되신 분이, 예, 한 2개월 만에 연골이 다시 어떻게 재생이 돼가지고 지팡이 안 짚고 그렇게 돼서 수술을 안 하게 된 거예요. 뭐 이식 수술만 안 하겠다고 폼 잡지 마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타트가 잘 되면 우리 온 몸이 다 그 생기로서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한 것이 세포인데 온 세포마다 유전자가 있잖아. 그 유전자는 생기만 들어가면 뭐야? 다 활발해지고 각종 세포들이 동시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 드린 대로 그 미국서 어떤 할머니가 골다공증해서 이 척추가 네 개가 나가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그러고 있다 집에서 뉴스타트 강의를 보고 와 그러면 이제 음식도 바꾸자 건강식으로 하자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박수 치고 이런 분은 할머니라도 어떻게 병원에 가니까 뭐예요? 척추뼈가 수술 안 해도 괜찮겠대. 척추뼈가 내려앉으면 수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뼈가 재생하고 하면서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척추뼈 수술을 해도 내 마음의 생기가 들어가지 뭐예요? 않으면 그게 이제 붙어야 될 때가 됐는데도 뭐예요? 사람 붙고 지금 팔이 부러졌어요. 많이 부러졌어. 저기 갔다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3개월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네, 한 달 만에 저 나이에 한 달 만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뉴스타트는 특히 또 간 환자는 잘 안 붙는데 오늘도 어느 분하고 전화 상담을 했는데 네. 하, 참 그 난소암 때문에 네. 그분이 아마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잘 못 먹는데요. 그 잘 못 먹으면 여기 오셔봐야 못 먹은 먹지 못하면 기운이 빠지고 기운 빠지면 강의도 못 듣고 뭐 이렇게 되면 금방 병원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막 너무 딱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오시면 분위기가 다르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계셨잖아. 집에서 잘 못 드시고 왔는데 여기 오시면서 어떻게 음식이 땡기고 잘 드시게 됐잖아요, 사모님. 그렇죠? 예. 이제 저런 그 저 사모님의 경우가 생각이 나서 일단 한번 이 분위기에 여기 와 보시면 분위기가 환하고 생기가 돌고 그래서 어떤 마음에 희망이 생기면 희한하게 음식이 땡기기 시작하고 또 먹으면 소화도 뭐예요? 잘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꾸 오시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게 못 잡시는 분은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마음이 아파. 그런데 그래도 그런 분도 오셔서 입맛이 다시 살아나고 생기가 돌아야 입맛이지. 아무리 건강해도 김 세면 밥맛 있어요 없어요. 김 세면 기분 나빠지면 못 먹어. 왜 그래요? 위장 세포 안에 소화시키는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소화 물질이 생산 안 되면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소위 그래가지고 우리가 얹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입맛도 떨어져 버려. 그래서 정말 이 생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참 재밌는 거는 참 재밌는 거는 어떤 점이 재밌냐고 하면 그 이제 그 난소암에 걸렸는데 난소를 둘 다 잘라내 버려. 그래서 잘라내면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생산을 하는데 생산이 되는데 그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난소를 제거한 난소암 환자들은 반드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돼. 여성 호르몬제를 먹거나. 예. 그래야 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여성 건강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게 호르몬의 필요량은 시시각각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처방을 했다. 그러면 일정량을 똑같은 양을 매일 그냥
먹으면 이게 균형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피해 여성 호르몬 그 부작용으로서 무슨 유방암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난소에서만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됐는데 난소를 떼내고 나면 어떤 여성들은 엉뚱한 다른 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기 시작해. 그 세포들이 어떤 세포냐 하면 지방세포. 지방세포하고 또 이제 부신피질세포라는 세포. 그 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 그래가지고 여성 호르몬 치료를, 호르몬제를 안 먹어도 될 수 있도록 여성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버려요. 어떤 경우에는 갑상선 수술하고도 그런 갑상선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 그런 걸 보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런 현상은 너무나 신비로운 현상이야. 그래서 이제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다 알아요. 분명히 난소를 제거했지만 여성 호르몬은 생산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지방 세포. 자, 우리 몸의 세포는 유전자 차원에서만 다 똑같은 세포예요. 세포인데 왜 지방 세포는 지방 세포, 지방 세포 안에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있게 없게 있어요. 모든 세포 안에는 다 유전자들이 몽땅몽땅 다 들어있어. 그렇죠. 똑같은 유전자지. 그러니까 한 세트가 다 들어있는데 지방세포는 왜 지방세포로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고 있었어, 본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방세포로서의 유전자만 켜주시고 여성 호르몬 유전자는 하나님이 생기를 안 보내면 지방세포는 여성 호르몬 생산 안 해. 그런데 난소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 그 지방세포 안에 꺼져 있던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유추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재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지방세포 속에 있던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생기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럼 그 생기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왜 이래요? 왜? 이런 질문에는 여러분이 대답을 즉각 할 수 있어야 돼.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왜 어떤 환자들, 왜 난소를 완전히 다 둘 다 제거해 버려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는 환자, 어떤 환자는 생산이 안 되고 왜 어떤 환자는 생산이 될까? 전문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네.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사는 사람들? 생기가 넘치게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난소가 없어서 못 나오는데, 생산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 필요해, 안 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까, 안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어디다 보내? 부신 피질 세포나, 지방세포 속에 꺼져 있었던,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를 누가 찾아낼 수 있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는 뭐예요? 유전자는 글자니까. 그리고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뭐예요? 만들어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낼 수 있지. 그래서 그 꺼져 있는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를 탁 켜주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돼.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될까?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안 돼. 난소를 제거하고 나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영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자 의사 선생님들은 절대로 뭐요? 안 된다고 생각한. 그 다음에 뭐요? 간호사님들. 안 돼. 왜? 학교에서 배웠잖아. 안 된다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배웠잖아. 그 뭐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이론적으로는 돼, 안 돼? 이론적으로는 안 되잖아. 왜? 본래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만 생산돼. 그 난소가 두 개 다 떨어져 나오는데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난소가 떨어져 나가도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그 꺼져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를 켜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되도록 해, 뭐요?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래? 절대로 여성 호르몬 생산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호르몬제를 매일매일 사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들은 난소를 떼내도 안 되는 거야.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다 더 좋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고 믿으니까.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보면 무식한 여자들이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이게 진통제인 줄 알고 이제 안 아프니까 뭐요 버려버리고 안 먹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여성들이 우연히 난소 수술을 한 의사를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 의사는 뭐가 관심사요? 여성 호르몬제는 잘 먹고 있냐고. 그러면 여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의사가 내가 여성 호르몬제 처방해 줬잖아. 그러면 아 그거 진통제인 줄 알고 안 아파서 버렸는데요. 그러면 지난 두 달 동안 안 먹었단 말이야? 안 먹었대요. 그럼 다음 주 병원에 와. 검사해보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것은 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을 보세요. 캐나다 여자인데, 아주 영국 그 귀족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제 캐나다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혼자 사는 여자인데, 속이 너무너무 상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자궁도 떼내고, 난소도 떼내고, 막, 그리고 여성 호르몬제를 먹었는데, 막, 여성 호르몬 부작용이 또 심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분이 척추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래서 대장에 뭐, 용종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뉴 스타트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은 거야. 와,
그러면 자기도 지금부터 내가 강의를 듣고 보니까 여성 호르몬을 자기도 생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 하나님이 생기로 잠자고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를 깨워주실 수 있다. 그거를 이 여성이 믿고 받아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엔가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 캐나다 그 여자로부터. 언제 왔냐면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피검사 한 결과 자기는 여성 호르몬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이 피검사상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몸의 건강 문제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인간은 결국은 우리 건강의 문제일수록 현대 의학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기를 받고 놀라운, 그렇죠. 인간 현대의학이 해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